안녕하세요, 쌍의모입니다. 녹두 빈대떡을 한번 해보려고요. 자, 녹두를요. 이렇게 녹두는 껍질을 조금 벗겨야 되거든요. 부드럽게 좀 하려면 녹두를 껍질을 좀 제거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껍질을 제거해 놓은 것도 요즘 팔고 하는데, 이렇게 저는 껍질을 제거해 놓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통껍질 달려 있는 그거를 오늘 사면서 방앗간에서 부숴갖고 왔습니다. 방앗간 기계에 넣어서 한 번만 이렇게 돌리면은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하면 껍질이 좀 잘 벗겨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고 또 껍질이 통째로 있는 거면은 그거 굉장히 조금 오래 불려야 돼요. 하루 종일 불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질러야지 껍질이 잘 벗겨지거든요. 이렇게 조금 덜 불려지면 껍질이 잘 안 벗겨져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조금 조각을 내가 오시든지, 아니면 껍질을 벗겨놓은 녹두를 사시든지,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를요, 먼저 불려서 껍질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종이컵으로요, 두 컵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요, 한 두 번만 헹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헹굴게요. 이렇게 한 두 번만 헹군 다음에요, 물을 좀 부어넣습니다. 물은 좀 넉넉하게 많이 부어놓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한 6시간 정도 불렸거든요. 제가 지금 6시간 불린 거고요. 6시간 불리고 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저절로 껍질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를 손으로 조금만 더 주물러줍니다. 그러면 껍질을 완전히 완벽하게 제거할 필요는 없고요. 대충 한 7, 80% 정도만 제거하시면 돼요. 자, 위에 껍질 있죠? 위쪽에 다 떠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요, 껍질이 이렇게 한쪽에 다 몰려있죠, 이렇게. 이쪽으로는 이제 껍질이 많이 제거되고, 자, 껍질을 분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불리는 동안 여기에 맛있는 콩물이 많이 빠졌거든요. 이 물은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또 부어주고 콩껍질은 이렇게 걸러내시면 돼요. 이 물은 여기 부어서 또 껍질을 또 다시 제거해 줄게요. 이렇게 하면 껍질만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보시면은 여기에 껍질만 이렇게 나오죠. 부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살살살 부어주면은요, 다시 또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부어줍니다. 부어주면 또 다시 이렇게 살살 흔들면서 부어줘요. 그러면 많이 제거됐죠? 자, 이 정도만 제거돼도 괜찮거든요. 자, 그럼 한 번만 더 주물러주고요.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정도만 제거되면 돼요. 이렇게 하면 껍질이 편하게 제거되었습니다. 콩을 이렇게 조각 내서 왔기 때문에 껍질이 잘 벗겨지거든요. 만약에 통 녹두면 손으로 다 뽑혀서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그리고 인물은 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담아놨다가 콩을 갈 때 또 쓰겠습니다. 녹두 콩만 걸러서 넣겠습니다. 녹두 콩 두 종이컵 불린 거고요. 이 종이컵에 이렇게 큰 사이즈는 180ml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콩 불린 물을 아까 걸러놨던 거를요, 종이컵을 넣습니다. 두 개 반 넣을게요. 갈아 볼게요. 갈려 있는 걸 보면 보드랍게 갈렸거든요. 이렇게 불렸는 콩이기 때문에 금방 잘 갈려져요. 그럼 여기다가요, 두부를 150g이거든요. 300g짜리 팩을 반을 반모를 넣겠습니다. 그럼 150g이거든요. 두부를 넣고 이렇게 한 번만 더 돌릴게요. 자, 이렇게 두부까지 이제 갈았습니다.
반죽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녹두 빈대떡에 들어갈 재료는요, 저는 요거는 원래 돼지고기는 갈아와서 불고기 양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불고기 거리가 좀 남아 있어 가지고 불고기 양념해 놓은 고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냥 건져서 이렇게 양념을 꼭 짜고 이대로 씁니다. 혹시 생고기 사오시면 불고기 양념 하셔야 되니까 제가 불고기 양념 레시피는 밑에 적어 드릴게요. 이거는 숙주나물 삶아서 이렇게 한 줌 넣으시고요. 대파는 한 뿌리, 큰 거 한 뿌리 있으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통은 고사리를 잘 넣으시잖아요. 저는 고사리 아니고 집에 있던 산나물입니다. 이거는 곤두레나물이거든요. 곤두레나물을 그냥 잘게 다져서 넣을게요. 그리고 이제 신김치 있으면 한 줌만 넣으시면 되는데요. 너무 신맛이 너무 강한 거는 조금 반으로 줄이셔야 돼요. 녹두 빈대떡이 너무 김치의 신맛이 강하면은 그 녹두의 그 담백한 맛이 좀 살아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맛이 나면은 물에 헹궈서 쓰시고요. 그래도 너무 신맛이 나면 좀 줄이시면 됩니다. 저는 요거는 살짝 익으려고 하던 김치였거든요. 그래서 씹지도 않고 그대로 양념 이대로 잘게 썰어서 하겠습니다. 녹두 빈대떡은 이것저것 섞어 놓으면 어차피 모양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맛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김치는 이대로 쓰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잘게 썰었고요. 미리 대파는 이렇게 잘게 썰어주고요. 숙주도, 숙주는 한번 데쳐서 헹궈서요. 물을 한번 이렇게 꼭 짜주겠습니다. 그냥 한 1cm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짜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산나물도 데쳐서 물을 꼭 짜고, 요거는 조금, 요것도 조금 잘게 썰어주겠습니다. 자, 집에 혹시 산나물 있으면 진나물이든 뭐든 아무거나 다 넣으셔도 되고요. 고사리 있으면 고사리 넣으시고, 또 이거 없으시면 그냥 김치하고만 넣으셔도 맛있습니다. 고기 아까 제가 썰었던 거를 넣을게요. 김치는요, 그냥 이렇게 여기 도마에다 묻히면, 그러니까 가위로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잘게 썰어서 넣겠습니다. 김치는 이렇게 물기 꼭 짰을 때 한 줌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넣겠습니다. 저는 이제 빈대떡에는 사실 크게 장식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장식을 해도 그렇게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워놓으면은. 그래도 오늘 혹시나 이제 명절이고 해서 약간의 장식이 필요하다면 홍고추, 뭐 풋고추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가 장식하셔도 되고, 저는 집에 또 파프리카가 이렇게 남아있어서 파프리카로만 조금 할게요. 파프리카를 그냥 길이로 이렇게 채썰겠습니다. 썰고요. 또 주황색도 이 정도에서 이 정도면 한 5cm 되거든요. 반죽을 할게요. 이렇게 섞어가지고요. 진간장을 좀 넣겠습니다. 진간장을 두 스푼 넣고요. 참기름을 한 스푼 넣습니다. 또 멸치 액젓을 넣겠습니다. 멸치 액젓을 세 스푼 넣습니다. 설탕입니다. 자, 설탕을 세 스푼 넣습니다. 밀가루를 좀 넣을게요. 밀가루 종이컵 하나 넣고요. 요거는 쌀가루거든요. 마트에 가면 요즘 맵쌀가루도 팔더라고요. 맵쌀가루고요. 찹쌀가루 넣으셔도 됩니다. 생쌀을 불려서 갈아서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생쌀은 믹서기에 갈면 완벽하게 잘 안 갈려서 안 익어서 좀 씹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루를 씁니다. 이렇게 밀가루와 쌀가루를 반반 섞어서요. 찹쌀가루도 괜찮고요. 이렇게 반죽을 해주겠습니다. 두부를 좀 갈아 넣어 놓으면은 이게 좀 속이 조금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제가 두부를 넣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구워 보겠습니다. 자,
후라이팬에 불을요 켜서 좀 달군 다음에 불을 좀 약불로 해놓을게요. 오순에 좀 많이 달궈지면은 기름을요 조금 넉넉히 둘러야 돼요. 3스푼 넉넉하게 넣고요. 이게 빈대떡은 좀 기름을 넉넉히 넣어서 자글자글 구워야 돼요. 겉이 좀 바삭하거든요. 바삭하면서 속이 촉촉하게 익습니다. 빈대떡을 이렇게 반죽을 넣는데요. 내가 뒤집을 자신이 있으면 크게 하시고요. 또 뒤집을 자신이 없으시면 조금 작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조금 두껍게 하셔도 되고 좀 얇게 하셔도 돼요. 주고기는 200g이었고요. 약한 불에서 중간 불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불 조절 하시면 돼요. 약간 이렇게 보시고 지글지글하게 이렇게 구울 정도로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다 장식은 파프리카를 할게요. 뒤집어 보겠습니다. 밑이 조금 빳빳하게 이제 약간 갈색지게 이렇게 살짝 보면 힘이 생기는 게 보이죠? 이렇게 뒤집으면 돼요. 한 번에 뒤집으셔야 돼요. 이거 자주 뒤집으면 안 되고요. 딱 한 번, 두 번 뒤집으면 끝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두 빈대떡은 이렇게 김치도 들어가고 해서 색 양념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색이 잘 나요. 빨리 나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드실 거면 요거보다 조금 더 갈색나게가 바삭하게 하고 맛있게 구워 드시면 되고요. 많이 구워뒀다가 하나씩 배워 드실 거면 처음부터 너무 색깔 진하게 내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구운 녹두 빈대떡은 두께도 좀 두껍고요. 오늘 재료들은 16장 나왔고요. 다 됐습니다. 상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이 끓으면은요, 숙주나물은 삶아서 한 줌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숙주나물 한 봉지를요, 일단 삶아서, 숙주는 뜨거운 물에요,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면 돼요. 이거를 막 계속 끓일 필요 없거든요. 금방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다. 숨만 죽으면 돼요. 이제 들어가서요, 이렇게 숨이, 숙주가 금방 투명해졌거든요. 그러면 다 된 겁니다. 이렇게 발발 끓이실 필요 없고요. 불 끄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찬물에 건져서 한 번만 헹궈서 꼭 잡게요.